명! 50만을 넘어라! 나르샤의 도전 도전 도전! 불안해하지 마. 여유를 좀 가져요.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이런 거 안 해도 조회수 잘 올라간단 말이야. 유튜브 생태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레거시적 웃음으로는 더 이상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어요. 네. 한 달 전 조회수 차이가 나는데 어떡합니까? 저희가 똑같은 그 떡볶이 동아리 나르샤 언니랑 갔으면 50만 넘었을 거라고요. 인스타를 통해 도전장을 내민 찐 연예인 나르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보다 더 대박일 수 없잖아요. 찐 연예인의 한판 승부 특명 나르샤의 도전 MC 제재를 소개합니다. 네, 떡볶이를 먹는 것만으로 문명특급 조회수 50만을 책임질 수 있다는 우리 나르샤의 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미디어계의 임성훈, 제재입니다.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떡볶이 잘 만드시나요? 저 떡볶이 외길 인생 38년째. 과연 얼마나 찐또배기 떡볶이를 만들어낼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근데? 재료죠. 뉴미디어계의 백종원. 아까 처음 오실 때는 이 텐션이 아니셨는데. MC계의 철밥통이 되고 싶어요. 이거 지금 대본 없는데 지금 다 그냥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 대본대로 하는 거고요. 부하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사인. 그게 엠마 사인. 순근명 되게 팬이거든요. 배우신 분인데 또 그렇게 춤도 다 잘 추시더라고. 배우신 분? 뭘 배웠을까요, 제가? 조연출. 네네. 저는 그게 방송에서 다 연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구나. 사실 우리 셰프님이 주인공은 아니었는데 말씀이 이렇게 많으신 편이시네요. 우리 나르샤 언니가 과연 떡볶이를 먹는 것만으로 우리 50만을 채울 수 있을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라쿠카라차타라타. 언니야, 모셨구나. 라쿠카라차타라타. 어떠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특별 주문한 건데? 내가 뒤에 있잖아. 제가 메인 MC니까요. 도전 과제! 떡볶이 먹방으로 조회수 50만을 넘겨라! 자신 있으세요? 만약에 넘는다. 넘는다. 그럼 나에게 뭘 해줄 거냐? 저희 또 준비된 금시초문이라는 표정. 준비된 게 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준비된 거야? 있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찐 연예인 과연 떡볶이를 먹는 것만으로 50만이 될 것인가? 연예인 인증 코너! 아, 싫다! 오늘 이것만 하자. 뭘 먹어. 잠깐만, 금지. 잔재주 부리시네. 역시 다르네. 잔재주 금지입니다. 알겠어. 우리는 떡볶이만 먹는 거예요, 오늘. 오로지 떡볶이만. 자리를 빛내주실 분들이 계십니다. 기대되시죠? 그럼요. 잔재주 금지. 금지. 나와 주세요. 나와라. 자, 우리 지인원분 네. 어떻게 아시는 사이인가요? 저는 나르샤 씨 매니저. 조회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50만은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찐 연예인의 매니저. 3번은 어떻게 찍어요? 나 찍어요. 어떻게 자리 잡게 되세요? 둘이서 화물실에서 그렇게 네.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같은 친구예요. X야? X? 아니야. X! 오, 화려하다. 네, 화려하기 그지 없죠. 자, 일단 네. 가볍게 한번. 네. 자, 눈으로 한번 먹고. 코로 한번 먹고. 어머. 이게 진짜 연예인인가 봐. 맛있어. 야, 연예인이다. 너무 순한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나 진짜 연예인이다! 잠깐만요. 제재는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마님이에요. 거뜬해. 진짜 연예인이다. 언니야, 방송 진짜 잘한다.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이렇게 잘 먹을 수 있어. 이제 그러면 우리 셰프님께서 자랑하는 이 통
오징어. 과연 몇만 예상하십니까? 오징어에서 가볍게 2.5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점오, 점오까지 보시나요? 점오로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조회수 3만, 3만. 3만 갖고요, 3만 갖고 과연 머리를 여기 담글 것인가. 바들바들 드시면서. 잠깐 이거 들어와서 조회수 마이너스 10이에요, 지금. 저희랑 인터뷰 하셨잖아요, 순둥명. 아우, 그거 뭐 많이들 봤더라고. 네, 그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지금 앨범 준비하고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준비는 항상 하거든. 준비 기사만 내가 몇 번을 본지 모르겠는데. 아니, 예상 시기도 없나요? 예상 시기는 지났어요. 윤정훈 언니가 그 백업 댄서 해주시던데 이렇게. 쌍욕 많이 먹으면서 우리가. 아, 윤정 언니한테? 그때 쳤던 춤이 뭐냐면은 너무 진지하게 막 하다가 갑자기 막. 아, 지금 우리가 토크가 너무 길어서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조회수 떨어질 걸 저희가 예상을 해서. 뭐라고요? 미니 게임을. 미니 게임. 조회수가 떨어질 걸 예상했다고? 혹시나 해가지고. 피디님! 저희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 요거 하나 1만. 방법은 손으로 눌렀다가 튕겨라. 자, 과연 연예인 르샤. 우리 르샤 언니는 미니농구 손가락 튕기는 거 한 번만으로 1만이 될 것인가? 아, 이게 생각보다 아주 탄력이 좋아서. 아,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아, 근데 이거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럼요. 저희 다 이거 하고 놀아요. 발로예요, 발로. 출근하자마자. 발가락으로. 갑니다, 삐리카. 자. 갑니다, 삐리카. 갑니다, 삐리카. 우와, 우와! 된다고. 별로면 뭘 해도 돼. 야, 어떻게 여기를 얘가 보여줘. 맨날 발가락으로 하고 노니까 요즘 좀 보여줘야지. 갈게요. 아, 이거 용기 생기네 이거. 이게 어려워. 발로 할땐 되더니 손으로 하니까 잘 안 되네요. 네. 게임을 또 해요? 불안해하지 마. 여유를 좀 가져요.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이런 거 안 해도 조회수 잘 올라간단 말이야. 의자 언니, 저희가 유튜브 생태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레거시적 웃음으로는 더 이상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요. 저희가 그냥 미니게임들. 여기가 이 중간에 가면은 이게 스펀지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네. 과연 스펀지건을 든 연예인 라르샤 조회수 몇만 사냥 가능? 1만을 먼저 노린다. 저 그래도 군대 갔다 왔거든요. 맞다, 맞다. 스펀지건을 쏴 주세요! 주세요! 오. 사람을 죽일 뻔한 라르샤. 사람을. 재재님 여기 서 있을래요, 그냥? 언니가 또 방송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일어섰으니까 10만 들어볼게요. 아, 10만. 로빈훗, 당신을 믿을게요. 당신을 믿을게요. 아, 아깝다. 나 지렸어. 갈아입고 올게. 이게 안 보이네. 귀찮아. 아니, 어쩌라고. 아니, 어쩌라고. 자, 요거는 저희 그러면 한 번이에요? 아니면 기회가 또 있어요? 한 번이죠. 자, 나르샤가 식탁불을 잡았습니다. 과연 찰랑거리는 이 물, 이 물,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해주세요. 자, 100만을 위해서. 네? 100만 될 것인가? 자, 하나, 둘, 셋! 박살이 났네요. 하지만 당신의 노력만은 찐이라는 거.
희망을 보여준 나르샤가 있기에 문특은 오늘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 특명 나르샤의 도전 이렇게 조회수 50만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찐 연예인들의 조회수 사냥을 기다립니다. MMTG 골뱅이 sbs.co.kr로 연락주세요. 당신밖에 난 몰라. 잘한다 잘한다. 야 골반이 아주 남다. 와 잘 좋은 아침이에요. 완전 제 컴백.